홍준표 캠프, 김선동 전 의원 공동선거대책본부장 임명. 입력 2021년 10월 17일 오후 4시 9분. 수정 2021년 10월 17일 오후 4시 10분. 정윤아 기자, 언론인 출신 이창섭 이상현도 각각 홍보본부장 언론특보로 영입.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, 2020년 11월 25일. 홍준표 캠프가 17일 최재형 캠프에서 일했던 김선동 전 국회의원을 공동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했다. 캠프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외에도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홍보본부장, 이상현 전 신문유통원장을 언론홍보특보로 각각 영입했다. 김선동 전 의원은 강원 원주 출신으로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, 재선 국회의원 18, 20대 등을 역임했다. 앞서 그는 이날 홍 후보 지지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선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. 이창섭 홍보본부장은 연합뉴스 편집국장, 연합뉴스TV 총괄부국장, 펜앤드마이크 사장 겸 편집본부장 등을 지냈다. 홍준표 오른쪽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행사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2021년 10월 17일 이상현 언론홍보특보는 신문유통원장,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 등을 역임했다. 캠프 관계자는 홍 후보가 지난 10일 승리해 열린 캠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이후 영입인사가 연이어 발표되며 인재영입의 가속도가 붙고 있다 고했다. 한편 이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의원 캠프에 공식 합류했다. 홍 의원과 최 전 원장은 서울 여의도 홍 의원 캠프 사무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여망 앞에 확실한 정권 교체를 통한 정치 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하기로 약속했다 고 밝혔다.